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DSMN 휴볼트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된 장비를 하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네. 어떻게 보면 이펙터라기보다는 진짜 전천후 그렇습니다. 전천후 장비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심플리파이어 디럭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플레어스 가이드에서 심플리파이어를 다뤄본 적이 있었고 그 생각보다 사운드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너무 괜찮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더 강화시켜서 네. 더 다양한 기능과 이렇게 보시면은 풋스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스테이지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DSMN 휴볼트 일렉트로닉스 심플리파이어 디럭스 모델은 스테레오 아날로그 스테레오 리버브가 포함되어 있는 제로와트 기템프로 세 가지 유형의 앰프와 세 가지 게인 모드의 두 가지 프리앰프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룸, 에테르, 플레이트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리버브가 채용되어 있어 각 채널에 대한 믹스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각 채널에 대한 캐비닛 유형 및 마이크 배치가 포함된 캐비닛 시뮬이 제공되어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사운드를 가감 없이 청자에게 전달하거나 앨범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심플리파이어 디럭스 모델은 포함되어 있는 외부 TRS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채널을 변경하거나 리버브를 켜고 끌 수 있어 스테이지에서의 사용도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오늘은 심플리파이어 디럭스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심플리파이어 디럭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다양한 설정 값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이 뭐 스테이지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서 만약에 앨범 녹음을 할 때 앰프 마이킹 없이도 네. 이제는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또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심플리파이어 디럭스도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다양한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저희가 이제 뭐 옥스라든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마이크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캐비닛을 바꾸면서 네. 사용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요 컨트롤 패널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동봉되어 있는 풋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리버브를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제일 저는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제 풋스위치가 동봉이 잘 안 되잖아요. 별매. 그죠. 별매가 기본이고 동봉이 되더라도 TRS 케이블 정도는 니네가 살아. 라는 게 기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에 3.5핀으로 되어 있는 TRS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이 심플리파이어 디럭스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 그 방금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적인 기업이다. 뭐 좀 넣어주면 좀 안 되나? 난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 깔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싼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비싼 거 하나 넣어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만족도가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안 넣어도 몇몇 브랜드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얄밉게 그 뭐 장사를 하는데 소리가 좋으니까 또 할 말이 없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사실 그 지금 뭐 이제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우리가 페달보드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한 지가 꽤 됐지만 이 안에서의 또 하나의 트렌드가 맞습니다, 뭐냐면요.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장을 갈 때는 페달보드, 뭐 녹음할 때는 캠퍼 아니면 뭐 프랙탈 뭐 요런 요 정도의 시대가 있었다가 이제 캠퍼가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에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캠퍼를 두세 개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팅도 완전하게 해놓고 예를 들어 이 캠퍼가 혹시나 다운이 됐을 때 똑같은 세팅을 해놓은 캠퍼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뭐 그 제가 그런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메탈리카가 캠퍼 쓰면 말 다 했다라는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무대 위에 분명히 마샬이 있는데 왜 발 밑에 저 초록색 저거 뭐지? 뭐 이랬던 저게 뭐지? 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워낙 일본에서 유명한 밴드죠. 워너크럭 같은 경우 뭐 캠퍼 사운드로도 뭐 유명하고 PRS랑 같이 해서 오늘 은총 씨도 약간 캠퍼스러운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캠퍼가 이쪽 시장의 녹음과 라이브에서도 좀 약간 독식을 했었어요.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캠퍼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관객석 규모가 만석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무대 위에 앰프가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무대 위에서 아무 소리도 그러니까 웨지조차도 안 두는 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인이어를 듣고 뭐 저도 일단은 그 일본 투어할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뭐 작은 데가 7천석이고 보통 다 만석이 넘어가는 이제 뭐 홀 공연 홀투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돔투어 같은 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앰프가 있으면은 아 좋죠 좋은데
그 넓은 공연장에서 내가 위치가 살짝만 바뀌어도 인이어 끼고 맞아, 있어도 맞아, 맞아. 등 뒤에서 앰프 소리를 받고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또 소리가 달라지고 이래서 인이어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코러스 마이크로 타고 들어오는 소리 뭐 그리고 가수 마이크로 타고 들어오는 소리 뭐 내 그 베이스 기타가 드럼 쪽에 붙었을 때 베이스를 둥둥 쳤는데 그 드럼 마이크로 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섭 효과가 그리고 메인 스피커 그 때리는 소리가 또 들어오는 소리 굉장히 사운드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 오로지 그냥 드럼, 거죠. 드럼만 있고 없다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좀 옥스가 등장을 하죠. 야 그래도 앰프 써야지. 근데 앰프 캐비는 필요 없어. 헤드만 들고 가. 아니면은 앰프 들고 가는데 프리만 써. 요게 또 갑자기 등장하고 그게 또 녹음실과 캠퍼랑 공존이 됐었고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쏠렸다는 게 아니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 근데 나 아날로그 감성이 좋은데 아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장비를 너무 들고 다니긴 힘들고 뭐 공연장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싶고 내가 어떤 공연장에 가든 내가 똑같은 소리를 내고 싶다 했을 때 여전히 캠퍼 쓰시는 분은 캠퍼를 씁니다. 근데 캠퍼가 써서 장점인 공연장도 있지만 너무 소규모 공연장에서는 그쵸, 그쵸. 좀 약간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대응됐던 게 그 뭐 캠퍼의 그 파워들을 사서 캐비넷으로 그쵸, 소리를 그쵸. 적당히 빼고 이제 메인 사운드를 확 보내는 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페달형으로 앰프가 가능한 게 나오니까 그 보드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리진 이펙트가 그걸로 정말 많은 맞아요. 수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뮤지션들이 오리진 이펙터를 사가지고 그냥 보드 위에 그냥 앰프까지 다 있는 거죠. 그냥 보드만 그 무대 위에는 앰프가 없습니다. 그냥 보드만 들고 가고 쫙쫙 특히나 방송에서 좀 발군의 힘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비대면 공연이 많다 보니까 송출을 할 때 이제는 다 비슷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 캠퍼니? 라던가 뭐 이제 또 이제 신흥 강자죠. 코드 콜텍스니? 옥스야? 아니면 그냥 보드야? 근데 예전에는 그냥 보드만 들고 뭐 얘 뭐 어떻게 써? 어떻게 써? 이건데 보드 위에 앰프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말 양질의 소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사운드 샘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정교하게 잡았다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시고 더 자기 이펙터랑 궁합을 만져서 더 써봐야 돼요. 근데 이 이펙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리진 이펙터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진 이 앰프가 들어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페달 위에 올려놓으시면 그냥 독립적인 걸로도 쓸 수 있지만 어떤 공연장에 가셔도 앰프 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송출 및 공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정말 이 시대의 이펙터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비싸고 큰 장비가 좋은 녹음실에 가야지만 양질의 사운드를 뽑아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앰프를 종류별로 뭐 콤보, 스택 다 마련해 놓고 뭐 이 뭐 렉 같은 거 연결해 놓고 마이킹 다 해 놓고 마이크 위치 막 카펫들 바꿔 가면서 테스트 해볼 수 없잖아요. 해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요만한 작은 사이즈로 가능하게 만들어낸 장비들이 지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DSM의 휴볼트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오는 심플리파이어는 좀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저희가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참고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휴볼트 일렉트로닉스 심플리파이어 디럭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펙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페달형 앰프 그러니까 지금 이 페달이나 오리진 페달은 제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캠퍼, 코드 코텍스, 옥스를 통해서 뭐 공연을 하거나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 보드 위에 이게 올렸으면 얼마나 뭐 좋을까. 대표적으로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이제 실제로 본 이제 같이 공연을 하거나 했던 분 중에 기타리스트 정재필님도 이제 위에
그 오리지니 팩트 그 앰프 올려서 그러니까 보드만 딱 들고서 하셨고 지금 이문세 밴드에서 기타 치시고 계시는 장재원 형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뭐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나 이 많은 트렌드 정답은 아니고요. 이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발전이다. 이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뭐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커요. 크다가 점점 이 사운드, 음악적으로 따지면 그 사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큰 것만의 매력도 있지만 연주자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편해지고 굉장히 많은 편의성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나 이런 장비들은 사운드만 보장이 된다면 뮤지션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역시나 같은 점수 받아갑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유용한 장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저희 쪽에 이게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상품 올리기도 전에 오프라인에서 한대 팔렸어요. 역시나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장에 오셔서 테스트는 해보실 수 없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사운드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오셔서 구입하시고 인터넷으로 주문해 주시면 빠르게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